드디어 그분을 뵈러 갑니다. 무려 27년 전에 최초로 육아휴직을 하신 분이에요. 어떤 분인지 한번 만나 뵙고 이야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. 그 시각 동수 씨를 기다리는 한 백발의 남자. 김인호 선생님 맞으시죠? 네, 안녕하세요. 처음 뵙겠습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네. 이동수님. 네, 맞습니다. 네, 네, 반갑습니다. 아이고, 이 먼 길 오느라고 고생했죠. 아니에요. 마침내 용기 있는 아빠들의 선두에 선 그분을 찾았습니다. 저는 35, 6년간 아이들을 가르쳤다. 은퇴한 지 4년 지났습니다. 내 아이의 아빠인 김인호입니다. 아이 셋을 아이 엄마 혼자 키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교장 교관 선생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것을 쉽게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을 거예요. 그리고 주로 남자들의 벌이로 가족이 먹고 사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좀 어이없는. 그래서 3월 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쉽진 않았고 4월 1일부로 아마 그 육아휴직이 시작된 걸로 생각합니다. 어느덧 67이 되신 선생님. 아빠들의 육아가 결코 흔치 않았던 27년 전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볼까요? 저 깜짝 놀랐습니다. 96년도에 육아휴직 하신 것도 나오는데 맞나요? 1996년. 그때 제도가 생겼다고는 하지만은 선생님들이건 공무원이건 뭐 누구도 그것을 사용하겠다 이런 상상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. 무급이니까. 무급이면은 말하자면 연금이나 뭐 세금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오히려 돈을 아껴치기로 계속 부어 넣어줘야 되는 이런 그러니까. 상황이거든요. 근데 제가 처음에 육아휴직을 한다고 했을 때 회사에서 불이익 되는 거 아니야? 괜찮아? 라는 반응이었었거든요. 그때는 어떠셨어요? 이 뭔가 온순하고 순응적인 그런 사람이면은 교장실 들어가지도 못해요. 제가 무모하고 좀 저돌적이고. 세상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맞서 싸운 끝에 셋째 딸을 품에 안았던 김 선생님. 당시 사고를 당해 아픈 아내를 대신해 아이들을 돌봤습니다. 그러면 이제 육아휴직을 하기 전이랑 하고 나서 약간 그런 변화가 좀 있나요? 저는 그 기간이 중요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. 나는 아이들은 내가 돌봐야 되는 대상인지 몰랐거든요.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들과 대화를 하고 아이들과 편지를 나누고 하여튼 육아휴직을 한 그걸 계기로 해서 제 인생관이 바뀌었어요. 이번에는 부산에 갈 건데 부산 지역 공무원 중에 1호로 휴직하신 분이 계세요. 그분을 만나러 기차에 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안녕하세요. 저는 부산에서 최초로 남자 공무원 육아휴직했던 것으로 알려진 충호아빠 이건표라고 합니다. 저 육아휴직 하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인데 누군가한테 설득을 하고 얘기를 했고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. 그 회사에서는 좀 난리가 났었죠. 뭐라고? 남자가 육아휴직 되나? 뭐 이런 되는 거 자체를 모르셨구나. 되는 거 자체를 몰라서 위에 분들이 이제 결제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는 왜? 왜 남자가 해야 되는데 뭐 부인은 뭐 하고 아프시나 뭐 이런 어떤 이제 그 남자의 육아휴직에 대한 이제 당위성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통용되지 않던 시절이. 그걸 어떻게 설득하셨어요? 결제를 받으려고 가가지고 내 옆에 앉아 있고 그래서 뭐 처음에는 뭐 안 돼 뭐. 내 있을 때는 안 돼 뭐 이러시다가 그렇지.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웃으시면서 결제를 해주시고 쉽진 않았던 것 같긴 해요. 그렇죠. 왜냐하면 또 눈치라는 게 보일 수밖에 없으니 선례가 없으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급여에 뭐 80%까지 해서 150만 원 상한 이렇게 해서 급여도 주고 했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. 아예 없었어요. 네, 저희들은 휴직이니까 일 안 하니까 돈 안 주는 게 당연하던. 그러면 맞벌이셨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선택하게 된 진짜 딱 그 계기? 저희 부인이 이제 뭐 이렇게
TV를 보다가 저 일본이라는 사회는 남자가 육아휴직을 하네? 우리도 한번 해볼래?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못할 거 없지. 남자가 더 잘한다. 잘한다는 건 보여줄게 하는 생각도 있었고. 강단 있게 육아를 시작한 건표 씨 역시 TV에 소개돼 화제가 됐습니다. 동시에 두 아이를 돌보게 된 아빠. 돌아서면 집안일은 왜 또 이렇게 많은지. 아이 돌보랴 집안일 하랴 하루가 금세 지나갑니다. 엄마 보고 싶다. 세상의 편견과 싸우며 낯선 경험에 눈물도 흘렸던 아빠. 9개월의 육아휴직이 남긴 건 무엇일까요? 20년이 지났는데 그 기억이 살아있는 게 신기해요. 동기저기 갈아주고 나서 막 이렇게 뽀송뽀송해진 건데 이게 힙부 이렇게 만지면서 푹 해주면 이제 이게 빵긋하고 웃을 때 그런 건 안 잊혀버리지죠. 제 인생에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경험. 간큰 남자 취급을 받아가며 얻은 경험이 아깝지 않다는 건표 씨. 그런데 후배 아빠와의 만남이 끝나갈 무렵 뜻밖의 이야기를 꺼냅니다. 동수 씨하고 만나는 게 제가 이렇게 마음에 빚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안정된 이런 곳에서 육아휴직을 한 거고 동수 씨는 자기 결정에 의해서 판단을 했었어야 되니까 저하고는 완전히 제가 이게 만나뵙기 좀 죄송한 분인데 그래도 1호랑 38,020호랑은 다르죠. 달라진 듯 달라지지 않은 우리의 현실. 1호 육아휴직자 추적을 마치며 여러 생각이 교차합니다.